2024년부터는 글로벌 대기업이 세금을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내게 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포괄적 이행체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원 다자 협약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세 필라원은 연간 매출액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원국들은 필라원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안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겁니다. 한편 디지털세 필라2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이행 패키지가 마련됐습니다.